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컴퓨터 보시면 CPU 쿨러에 펜이 안 달려 있죠. 케이스 펜 전면 세 개, 후면 하나만 달려 있고 CPU 쪽에는 방열판만 달아둔 상태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면, 지금 이 상태일 때 과연 게임이랑 CPU 부하 같은 거를 줬을 때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요거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던 요 LG 이동식 에어컨을 가지고 이거를 여기 전면부랑 연결을 시켜서 에어컨으로 쿨링을 했을 때 CPU 방열판에 펜이 달려있지 않더라도 과연 쿨링이 원활하게 잘 될지, 공기 흐름만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컴퓨터 스펙은 화면에 보이는 스펙이고요. CPU 부하 테스트인 시네벤치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시로는 24도입니다. 시원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시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컴퓨터 아이들 온도가 너무 높아요. 거의 60도? 5-60도 정도 나오네요. 이게 전력 제한을 풀어놔서 그런가 생각보다 높이 나오는데, 한번 시네벤치를 돌려봅시다. 우와! 시네벤치를 돌리니까 227W급 부하가 들어가고요. 네, 시작하자마자 그냥 100도를 바로 찍어버리네요. 지금 이 상태로 시네벤치 정도 부하는 절대 돌릴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시네벤치 말고 게임 같은 경우는 CPU 부하는 훨씬 더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픽카드에서 생기는 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CPU 방열판이 과연 그 온도를 버틸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픽카드 부하를 많이 주는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왔습니다. 지금 옵션은 FHD 기준 올 울트라 옵션이고요. 그래픽카드 점유율 거의 풀로 쓰고 있고 1935MHz 클럭 정도 나옵니다. 그럭저럭 나오는 것 같고, 글카운도가 이제 켜서 그런지 70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CPU 온도가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는데 80도에서 80도 후반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전력 소모는 80에서 90W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이거를 조금 더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열이 점점 쌓이면서 얘가 이제 클럭 감소랑 막 이런 게 생길 거기 때문에 조금 계속 돌려봅시다. 케이스 펜만으로도 버티나 설마? 기다리면 온도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더 안 올라갑니다. 아니, 생각보다 이 LHD15 이 방열판 성능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케이스 펜으로 나오는 공기 흐름만 가지고도 버팁니다. 그러면은 케이스 펜을 다 뽑아봅시다. 와, 근데 여기 후덥지근한데 이게 버티네? 성능이 너무 좋아. 이제 케이스 펜까지 다 뽑아버렸습니다. 지금 바람 흐름 있는 거라고는 그래픽카드에서 밑에서 위로 뜨거운 바람을 보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배출시켜주는 배기가 있긴 있죠. 글카에서는 글카 열은 배기로 빼내니까. 근데 시스템 안에 있는 열을 배기로 빼내는 거는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역시나 케이스펜 뽑자마자 온도가 올라가네요. 글카는 생각보다 너무 잘 버티는데? 일단 방 온도는 25도가 됐어요. 지금 글카 온도는 78도, 아까 70도 초반이었는데 70도 후반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클럭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CPU 온도는 80도 후반까지 올라갔어요. 클럭 저하는 전혀 없는 상태고 전력 소모도 그렇고. 오, 90도 찍었다. 오, 90도 중반.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 진짜 뭐 후진 것도 아니고 CPU가 또 전력 많이 처먹기로 유명한 인텔 10세대 i9인데 농협이 너무 좋네요. NHD15가 방열판만으로도 성능이 너무 좋다. 아! 그것도 있어요. 농협에서 얼마 전에 무펜 쿨러도 출시를 했거든요. 나중에 그거는 진짜 성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마 곧 있으면 볼 수 있을지도. 아무튼 케이스펜을 다 빼고 실내 온도가 지금 25도로 오른 상태인데도 CPU 온도가 90도 초중반에서 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스로틀링이 걸려가지고 CPU 클럭도 더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한 30분, 1시간 이렇게 기다리면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는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간다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일단은 90도, 80도 대충 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케이스 펜까지 다 꺼진 상태에서 이 에어컨을 직결을 시켰을 때 과연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질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짜잔! 뽁뽁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기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연결을 시킬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근데 이렇게 둘러가지고 연결을 시켜야겠네. 오! 차가워! 오! 안샘! 온도를 18도까지 내리고 풀파워로 오!
뒤에서 팬이 없는데도 시원한 바람이 나요. 한번 켜봅시다. 오 시끄러워. 되게 시끄러워. 오 이거 생각보다 온도가 안 낮은데요? CPU 아이들 온도가 47도인데? 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잘 들어가고 있는데? 한번 시네벤치를 돌려볼게요. 시네벤치 온도 보니까 나오네요. 아이들 온도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좀 높은데, 근데 아까보다 전력 소모가 좀 더 낮아진 건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 누설될 효과가 크게 낮아지면서 뭐 전력 소모가 낮아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부하인데도 전력 소모가 더 적죠. 그 상태로 CPU 온도는 89도입니다. 아까 그냥 키자마자 100도 찍었잖아요. 이걸 조금 오래 돌려볼게요. 잠깐 돌렸으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유지력이 되는지. 한 5분 정도 계속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케이스 팬 없이도 이 에어컨 하나만 가지고도 버틸 수 있는지. 어휴 개차갑다. 지금 케이스 안은 엄청나게 차가운 상태예요. 지금 뒤 구멍에서 나오는 바람이 엄청 차가워요. 그런데도 이게 CPU 팬이 없으면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이게 농협의 한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농협이 전력 소모 230W 이 정도 급을 못 버티나 봐요. 100도 찍어버립니다. 못 버텨요. 일단은 시네벤치는 이렇고 게임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이 서렸어요. 지금 온도차가 엄청 심한가 봐요. 이거 김 생기는 건 처음 보네. 일단 지금 게임에 들어오니까 이 차이가 그래도 극명하게 나네요. 아까 CPU를 좀 많이 과하게 갈구는 거는 방열판 자체 한계 때문에 아무리 온도를 내려도 안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차이를 극명하게 내려면 순행을 해야겠죠. 순행은 온도를 안 시킬 때 수온이 올라갔을 때에 비해서 에어컨으로 수온을 막 20도 초중반으로 맞추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온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CPU 온도는 순행에서 조금 더 극명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아까에 비해서 한 3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온도가 20도 정도 지금 떨어졌죠. 그래픽카드 온도 거의 20도 떨어진 채로 계속 유지되는 느낌이에요. 조금 영향을 많이 더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글카도 한계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성능 극대화하려면 공랭 시스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순행 시스템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왜냐면 걔는 이제 최소치와 최대치의 갭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랭 시스템의 장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편차가 좀 적다. 하지만 최대치 성능은 좀 낮다. 순행은 상황만 좋으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뽑아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도 지금 게임할 때는 CPU 온도가 많이 낮게 유지가 됩니다. 50도, 60도. 일단 그래요. 근데 이거 이 상태로 계속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김이 계속 서려가지고 시스템 쪽에도 아마 이게 온도가 너무 낮아서 메인보드나 이런 데 물이 맺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계속 쓰는 거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고. 와 여기 물이, 물 맺힌 거 뭐예요? 여기는 차갑고 여기로 뜨거운 게 나가는 건데 도대체 여기에 왜 김이 서리는 거지? 실내 온도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에어컨 시스템을 생각외로 그렇게 극명한 효과를 낼 수는 없다. 공랭 시스템을 저는 나중에 혹시나 커스텀 순행에다가 에어컨을 이용을 해서 직결 연결을 해서 조금 극대화를 한번 시켜보는 콘텐츠도 시간이 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와 이 케이스 차가운 거 봐. 와 미쳤네. 오우 차가워. 우리 어우